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코로나로 급성장한 백신 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를 위해 2024년까지 6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바이오 핵심 유망 분야인 신약, 혁신의료기기, 첨단재생의료 등 3개 사업에 올해 3,539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바이오 헬스 지능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바이오 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디지털 전환과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